TN콩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샨티 출판사에서 펴낸 로버트 슈워츠의 신간입니다. 웰컴 투 지구별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저자이시죠? 태어나기 전 사랑을 계획하다. 표지에 적힌 다른 문구들로는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사랑을 선택했을까? 반복되는 경험이나 감정을 졸업하기 위해, 내 영혼의 치유와 확장을 위해 태어나기 전 스스로 선택한 삶의 사건과 인연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지은이 로버트 슈워츠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슈워츠, 생과 생 사이의 영혼 퇴행 세션을 통해 태어나기 전 우리의 인생 계획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는 공인 최면 치료사이다. 2003년 자신의 문제로 치유를 받던 저자는 채널러의 도움으로 비물질적 존재들과 놀라운 대화들을 나누게 된다. 그 존재들은 그가 살면서 해온 일은 물론 자신의 생각과 감정까지 다 알고 있었다. 비물질적 존재들은 저자가 지금까지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실은 태어나기 전 영혼의 단계에서 스스로 계획한 것들이라고 들려준다. 그는 이와 같은 탄생 전 계획에 대해 알고 난 뒤 커다란 치유를 경험하고 자신이 겪어온 삶의 시련들이 사랑의 실현이라는 더욱 깊은 목적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후 그는 자신의 영혼 퇴행 세션 및 채널러와 비물질적 존재들의 도움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의 탄생 전 계획들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위대한 영혼적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주적 차원의 진리가 사랑의 원리에 따라 얼마나 섬세하게 작동하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 저자께서는 이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의 소통이나 전생 체험을 돕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 내가 왜 이런 세상을, 이런 상황을 세팅했는지, 무엇을 배우고자 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얻게끔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게 만나셨던 분들 중 다섯 분의 케이스가 이 책에 담겨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생의 이야기를 이 상담하시는 분의 목소리로 담아놨다던가, 혹은 영혼과의 대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정말 쉽고 훅훅 와닿습니다. 저는 은근히 저와 관계없는 얘기 같지만 자꾸 울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감동이 될 책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파트를 어떻게 읽어드리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저는 두 번째 파트인 성기능 장애를 다룬 앤드루 이야기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워낙 내용이 길기 때문에 발췌해서 읽어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부가 설명도 드릴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분은 누구 이름인지 이런 것들요.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콩과 막힌 소리가 날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앤드루 이야기. 대화 당시 앤드루는 36세였고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살고 있었다. 자선단체에서 노숙자들을 돕는 일을 했고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을 위한 임시거주지도 운영했다. 앤드루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26살 때쯤부터 머리카락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여자를 만나고 싶어도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위축되곤 했었대요. 그래서 탈모 전문가를 찾아가서 약을 먹게 되었대요. 근데 그 약이 부작용이 생겨버린 거죠. 성욕이 완전히 사라지고 발기도 안 되는 마치 사망 선고와도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도 잘 이겨내서
이제 노숙자들을 돕는 그런 노숙자나 이민자를 돕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이 저자분을 만나고 전생을 들여다보고 하니까 왜 이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세팅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먼저 앞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뒷부분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도 좋았던 멘트들 위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루는 이 최면 안에서 앤드루의 진화를 지켜보고 있는 매우 지혜롭고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위원회들이라고 일컬어요. 여러 위원회의 존재들, 신성들이 있는데요. 그중 앤드루 위원회 대변인에게 이름을 물어보게 되고요. 대변인은 I know라는 이름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존재라고 하네요. 이 위원회를 진지하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앤드루처럼 가볍고 재미있게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사실 위원회로부터 저자가 받는 가장 공통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과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더 즐겁고 가볍게 살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앤드루는 아이노우에게 아까 전에 전생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들 말고도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냐고 물어보게 돼요. 그 전생에서 앤드루는 자신의 형을 죽이게 돼요. 형이 배신을 했던가 그래서 그러면서 처참해하며 끝나는 전생 장면을 봤는데요. 아이노우의 이야기입니다. 그 생에서 당신은 초월할 수 있었어요. 모든 일을 초월해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랬다면 당신 형의 행동에 대해서도 초연할 수 있었겠죠. 그랬다면 기록의 석판도 깨끗해졌을 테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모든 생에서 가능해요.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늘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직 사랑만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과 초월로 향하는 문은 대개 두려움을 통과해야 다다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것, 소외될 것,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말이에요. 두려움의 문 반대편에는 사랑, 즉 조건 없고 영원하며 판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문에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럼 그들도 자신의 두려움을 갖고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 말하세요. 그 연약함에 대해, 그 사랑의 결핍에 대해, 그 알지 못함에 대해, 그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에 대해, 또한 내가 뭐라고 당신 앞에서 이런 말을 하나 하는 그 기분에 대해 말하세요. 거기에서 그들과 당신이 만날 겁니다. 거기에서 사랑을 발견할 거예요. 한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든, 천 명 앞에서 그렇게 하든 똑같아요. 앤드루, 나의 진정한 자아에 대해 말해주세요. I know.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염려하지는 마세요. 이건 외에 기억할 다른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앤드루, 나는 왜 아직 영혼의 짝을 만나지 못한 걸까요? I know. 이런 노래 알지요? 나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거침없이 자유롭게. 당신이 준비가 되면 거침없이 자유롭게 그녀가 나타날 겁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거침없이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불안, 당신의 부족한 자기애를 거침없이 받아들여요. 그것을 바꾸려 하거나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이 당신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임을 알고 말이에요.
지구에 발을 들여놓은 인간이라면 거의 모두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것들을 느꼈으니까요. 자유롭게 거침없이 마음을 여세요. 그렇게 자유로운 자아로 살아요. 영혼의 짝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언제 어떻게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만나게 될 거예요. 뒤로 몇 장 넘어갈게요. 앤드루. 발기부전은 나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줬어요. 내가 그런 고통을 겪는 이유가 또 있나요?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I know. 이유는 모두 밝혀졌습니다. 달리 더 얘기할 게 있을까요? 단지 우리가 당신 곁에 있음을 알아달라고 말하고 싶네요. 당신은 언제든 우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수호천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느껴지시죠? 저도 언제나 수호천사님에게 답을 달라고 요청을 하곤 하거든요.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이 길을 걸을 정도로 용감한 당신이 자랑스럽고 그런 당신을 깊이 포옹합니다. 나는 이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한다. 앞으로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당신의 모토로, 새로운 만트라로 삼아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한다. 당신이 그 몸으로, 앤드루 도하티로 이번 생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니까요. 어느 정도 위험할 수도 있는 결정이라는 걸 당신도 잘 알았지만 당신에게는 그 마지막 목적지에 가닿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당신이 바로 그 마지막 목적지니까요. 이 사실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앤드루,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볍고 품위 있게 해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아이노우가 열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앤드루는 아이노우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가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엄청난 강도와 힘을 실어 표현하는지까지 그대로 나에게 전해주었다. I know. 미래에 대한 생각은 모두 버리세요. 미래 없이 살아요. 나 지금 울 것 같아요. 미래 없이 오늘만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천국에 있을 거예요. 미래가 없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미래는 없어요. 바로 지금이 당신이 존재하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지금 나누세요. 안 그러면 다음 들숨에 이미 기회는 사라지니까요. 미래는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살아요.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요. 장미는 미래를 모른답니다. 장미는 이 순간만 알고 지금 피어있는 이 꽃만 압니다. 그런 장미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보세요.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나누세요. 그렇게 살아봐요. 그럼 자유로워질 겁니다. 아이노우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들이 행복해지는 비결을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 비결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다음번에는 스테이시라는 채널링을 하시는 영매이신 분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영혼이, 신이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건네 듣게 돼요. 앞부분은 제가 읽지 않고요. 뒷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시는 앤드루의 탄생 전 계획 세션을 마치겠다고 했다.
나는 앤드루에게 궁금한 점이 더 있는지 물어보았다. 앤드루가 대답했다. 네, 자기 사랑이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스테이시가 앤드루에게 말했다. 잠시 그 점에 대해 집중해 볼게요.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 뒤 스테이시가 자신의 길잡이 형이 말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당신은 이번 생에서 연민의식이라는 카르마적 과제를 선택해서 변형하고 성장하기를 바랐어요. 당신은 타인에게는 늘 연민의 마음을 가졌지만 자신에게는 인색했죠. 제멋대로 함부로 살거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여러 번 살았어요. 이번 생에서는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연민의 마음으로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중이고 그럴 수 있을 때 치유될 겁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어때야 한다는 이상에 갇혀 계속 실망하고 분노하는 대신 당신에 관한 것이든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내면에 집중하는 곧 허락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당신 자식을 대하듯 자신을 대하세요. 사는 동안 언제나 자신을 연민의 마음으로 보고 사랑하세요. 당신이 판단하기에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을 때도 괜찮아, 이번에 실수를 했네. 이 일로 배우면 돼.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꼭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절대 상처 주고 싶지 않은 자식을 대하듯이 당신 자신을 대하세요. 자신을 철저하게 사랑하세요. 그럼 인생 자체에 대해 가슴으로나 에너지적으로나 더 유연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영들은 당신이 명상을 끝낼 때마다 세상과 나 자신과 그 안의 모든 존재와 더불어 나는 평화롭다 라고 말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당신이 명상을 끝낼 때마다 세상과 나 자신과 그 안의 모든 존재와 더불어 나는 평화롭다 라고 말하길 바랍니다. 스스로 변하고자 할 때 그렇게 조용히 혹은 큰 소리로 세 번 이상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비판하는 곳에서 연민의 마음과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곳으로 순간 이동하고 싶다면 우리 마음은 무엇이든 적어도 세 번은 반복해야 합니다. 지나친 충동성을 극복하는 것이 카르마적 과제인 사람인 당신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매일, 적어도 거의 매일 계속해서 무언가에 전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계획했으므로 이번 생에서 쉽게, 빨리 이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뭔가를 바꾸거나 이루고 싶다면 단기간에 크게 성과를 내려 하기보다는 장기간 꾸준히 노력해서 내면으로부터 중요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금 넘어가서 저자가 직접 스테이시의 길잡이 형에게 물어봅니다. 성욕 감퇴나 성적 불능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말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힘이 있어요. 상상 속 현실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사는 법을 연습하세요. 자신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자신에 대한 사랑을 선언하는 문장들을 몇 개 써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도 써봐요. 설사 좋은 것이라고는 창문 밖에 잔디가 자라고 벌이 꽃주위를 윙윙대는 것 뿐이더라도요.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매일 선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테이시의 말이 돌연 평상시 그녀의 빠른 톤으로 돌아왔다. 영이 당신에게 이 말을 해주라고 하네요. 25살 때 저 스테이시는 영에 의해 결심을 하나 했어요. 거울을 지날 때마다 조용히 혹은 큰 소리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기로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거울을 지나다가 습관적으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마침내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스테이시, 당신의 길잡이 형은 성욕 감퇴나 성적 불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내가 물었다.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실제로 저자가 앤드루와 함께 수많은 영이나 아니면 영매분을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앤드루 파트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쭉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속에 있지 않을 때, 다시 말해 물질과 오감의 한계에 매여 있지 않을 때, 앤드루의 영혼은 우리 모두의 영혼처럼 무한한 힘을 갖고 있다. 다차원의 동시에 존재함으로 그는 시간의 신기로에서 자유롭고 공간이라는 환상에 구속받지 않는다. 비국소적이므로 앤드루는 수없이 많은 물리 영역과 비물리 영역에서 동시에 활동한다. 생각만으로 그는 즉시 창조한다. 앤드루는 지적으로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임을 알고 있다. 그런 강력한 힘을 자신이 보지 못하게 숨길 정도라면 우리의 영혼은 대체 얼마나 강력한가? 현재 생에서 앤드루는 자신의 강력한 힘을 잠시지만 보지 못할 것을 선택했다. 전생에서 그 힘을 무책임하게 쓴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 그 힘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성적 불능이라는 문제가 가리고 있어서 그는 보지 못한다. 그의 길잡이 형 엘라가 말했듯이 그는 자신의 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스스로를 막고 있다. 전생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스스로 용서할 때 그 막힘은 사라진다. 다시 말해, 자신에 대한 연민과 존중,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자신에게 편지를 쓸 때 자기 용서가 일어난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사실상 하나이고 같으므로 그런 편지를 쓰는 행위는 곧 그 안의 내용물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힘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자신이 보지 못하도록 숨기는 능력 정도에서 머물지 않는다. 엘라가 앤드루에게 설명했듯이 진정한 힘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힘을 끌어내는 힘이다. 그리고 이 힘은 자신의 느낌을 정직하게 나눌 때 발휘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두려움은 피하고 싶어 하고 연약함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신의 괴로움을 숨김없이 자유롭게 모두 공유할 때 강한 힘이 앤드루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가진 힘을 상기시키고 그 힘을 그들로부터 끌어낸다. 바로 그래서 아이노우는 앤드루에게
사랑과 초월로 향하는 문은 대개 두려움을 통과해야 다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과 당신이 만날 겁니다. 거기에서 사랑을 발견할 거예요. 라고 했다. 지구 차원에서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지구에서 성적 불능은 자신의 무한한 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도약판일 수도 있다. 물질 영역에서 두려움은 초월적 사랑을 위한 초석이 되기도 한다. 아이노우는 앤드루에게 더 나아가 두려움을 받아들여라. 바꾸려 하거나 없애려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자신의 무언가를 없애려 한다는 것은 저항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저항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요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거기에 에너지를 주는 것이며 그 에너지는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을 더 크게 만든다. 사실 앤드루가 없애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이 사랑을 쏟을 자아의 측면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 내면의 연금술은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과정이 아니라 분별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조건 없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경우 앤드루는 자신을 위한 지상 천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혹은 아이노우가 말한 대로 결코 떠난 적 없는 근원으로 돌아가 그것과 하나가 될 것이다. 어떤 영혼도 근원 또는 신과 분리된 적이 없지만 우리는 지구에 태어날 때 그러한 분리를 인식하기로 선택한다. 자신의 위대한 힘을 기억할 때 앤드루는 그의 의식 속에서 집으로 돌아간다. 이때가 앤드루가 태어나기 전에 청사진 그대로 타인에 대한 봉사에 매진할 때이다. 진정한 자신과 반대되는 모습을 경험한 뒤 이제 그 같은 자기 기만을 떨쳐냄으로써 앤드루는 하나임 의식으로 돌아갈 강력한 길을 닦았다. 아이노우는 앤드루에게 돌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앤드루의 의식이 확장됨으로써 그는 육체를 가지고 하는 그 어떤 행동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무수히 많은 타인들로 하여금 그의 발걸음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지구 차원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처럼 앤드루도 반대를 통해 배우는 인생 계획을 디자인했다. 영혼은 영혼 수준의 진정한 자신과 반대되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배운다. 그 대조가 냉혹할수록 더 깊이 깨우치게 될 것이다. 아이노우가 말했듯이 이것은 물속으로 공을 내리 누르는 것과 비슷하다. 깊이 누를수록 공은 더 높이 튕겨 올라갈 것이다. 성적 불능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앤드루는 자신의 힘과 장엄함에 대한 깊고 풍요롭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깨달음을 스스로에게 선물하기 위해 벼리는 과정에 있다. 그렇다면 자기 사랑은 어떻게 얻는가? 스테이시의 길잡이 형이 지적했듯이 앤드루의 성적 불능은 자기를 보호하고 또 고립시키는 쪽으로 그를 이끌어갔고 이는 다시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로 이어졌다.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스테이시의 길잡이 형은 앤드루에게 항상 당신 자식을 대하듯 자신을 대하라고 조언했다. 영적인 길이란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고 안내자이고 치유자이고 부모일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함을 깨닫는 길이다.
그 결과 앤드루는 자신의 성적 불능, 성욕 감퇴, 그리고 전 여자친구 사라와의 실패한 모든 관계가 모두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아이노우가 앤드루에게 지혜롭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바로 그 마지막 목적지이니까 말이다. 앤드루는 성적 불능이라는 경험 덕분에 진정한 자신, 즉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고 또 사랑하는 능력을 크게 확장해 나가게 되었다. 이번 생이 끝나면 앤드루에게 성적 불능은 희미하고 먼 기억이 될 테지만 사랑이라는 자신의 본성과 사랑하는 능력만큼은 영원히 간직하게 될 것이다. 영적 전사의 길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힘들고 아프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답답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누구나 그런 상황은 겪죠. 근데 마침 지금 이 타이밍에 만약에 이 책을 들으셨다면 꼭 한번 사보시길 제가 진심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좋은 책을 출간해 주시는 샨티 출판사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TN콩 북카페에 놀러 오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많이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